시장을 이겨랍니다. 오늘 주제 볼까요? 예, 해외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는 저평가된 여름 수혜주를 발굴합니다. 황주명 한국경제개발원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 올해 재미없습니다. 그죠? 네, 날이 덥지 않기 때문에 뭐 미리 좀 올랐다 빠졌는데, 근데 앞에 이제 해외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는이라는 단서가 좀 붙어 있고요. 빠한 여름 수혜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예.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많이 덥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 수혜주들이 좀 약세 여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화된 바캉스 시즌이고 여름이 더워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어서 단순히 여름 모멘텀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자이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 원적외선 그릴 등으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웰빙 가전제품이라는 모토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분은 앞부분에 이제 바캉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네. 여름이 되면 뷰캉스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여름에 이제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 등으로 인해서 피부가 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자이글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소 뷰티케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뷰티케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두각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 모델이 또 굉장히 아름다우신 김아중 씨를 또 모델로 내세워서 또 효과도 클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사업 영역을 보게 되면 웰빙, 가전, 헬스케어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식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자이글 같은 경우는 또 김혜수 씨 모델로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유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이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모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홈플러스 등 141개 점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면세조 6곳도 입점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외식 가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은 두각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온라인 유통 사업 사이트 자이글몰도 오픈을 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양시장 모두 두각을 받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기업입니다. 자이글이라고요. 저도 조금 생소한데, 자이글이 회사 이름면서 여기서 그 만들어내는 주 적외선 웰빙 조리기, 그 상표도 또 자이글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에어플라이 이런 거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웰빙 조리기라는 게? 에어프라이 네. 굉장히 또 많이 인기가 네. 있었는데요. 에어프라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좀 속이 덜 있거나 네. 혹은 좀 맛이 좀 덜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기서 만든 홈쿡스라고 해가지고 롤링쿡스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네. 원래 여기서 좀 잘했던 게 적외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안까지 잘 있게 만드는 네. 핵심 기술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온도를 올리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2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좀 맛있는 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이글 굉장히 좀 핫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합니다. 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예전에 세상에 이번에 세상에 제일 예쁜 내 딸 이라는 드라마에 또 말씀하셨던 또 에어프라이어 같은 롤링쿡스를 최근에 이제 또 TV에서 방영을 했었고요. 뭐 이제 배우들이 그것을 이제 조리하는 장면을 보면서 또 고객들에게 좀 광고, 간접 광고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램프 방식의 원적외선 그릴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웰빙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냉방 가전용품, 요즘에 이제 또 여름 수혜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큘레이터를 또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 다각화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레저 산업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성아이비에 좀 투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성아이비에 이제 2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위기를 맞았었고요. 상장 폐지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2개월 만에 회생이 되었다. 회생 개척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되었던 20억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다시 긍정적인 부분들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빙 헬스케어 목베개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업 다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좀 안 간 섹터가 하나가 있는 게 M&A 섹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M&A 관련 이슈로 해서 종목들이 많이 안 갔는데, 자이글의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M&A 신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두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이글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저는 특허권이라고 봅니다. 사실 자이글과 똑같은 기술을 만들었던 많은 다양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이글이 잘한 부분은요, 특허를 가장 먼저 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여 건의 다수의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뭐 진입장벽이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특허권으로 인해서 당분간 어떤 독점적인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좀 핫했던 뉴스가 이제 사물인터넷이죠. 사물인터넷과 기술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더 말씀하셨던 헬스케어라든지 건강 관련된 웰빙 관련된 생활 가전으로 좀 더 사업 확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이글이라는 기업 상품 그리고 이제 포인트를 쭉 짚어주셨고요. 오늘 이제 타이틀을 말씀드리면서 해외 시장 성장성에 주목한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요? 네. 네.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는 요즘에 좀 인기가 좀 시들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또 홈쇼핑에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에어프라이어 관련된 롤링쿡스라는 걸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자이글의 기존 제품들은 조금 인기가 시들하지만 요즘 다시 또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두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다고 해서 해외에서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열풍을 다시 한번 좀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내 해외 매출 비중을 한 40%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중국, 유럽, 미국, 폴란드 등에 진출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뭐 40억 규모 계약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성과적인 부분을 보였다는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이글 같은 경우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할 게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요즘 전환사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뭐 다산 네트워크스는 뭐 BW라는 전환사채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전환사채를 발행은 했습니다. 사실 근데 한 14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가 중요한 게 전환청구 기간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으로 전환청구되는 기간이 2021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15%, 유불 1000% 이상은 언제든지 또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무지표를 보면 지난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영업 적자가 나고 있어요. 마케팅 비를 많이 써서 그런가요? 예, 마지막으로 포인트, 뭐 가격 전략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은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네. 부분이 사실입니다. 어떤 스타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시장 확대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가 있으면 다시 수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질 것 같고요. 상반기 때는 투자로 인해서 좀 적자적인 부분들은 유지될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도 단기 조정이 좀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제 시장 대비 요즘에는 좀 턴어라운드 되고 나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그림이 21이평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오늘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 있는데 9,200원, 저 사실 9,200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7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이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예, 15포인트 올라서 2080선, 예, 2100선 회복이 이제 이번 주에 탈환이 안 됐는데요. 2080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면서 670선 와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기대치만큼은 좀 올라오기 어렵죠. 좀 부진했던 이번 한 주 흐름인데요. 금요일장 오늘도 잘 마감하시고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